전국 경마장에서 퇴역하는 경주마는 한 해 평균 1,400마리. 한국 마사회조차 승용마와 번식마로 전환되는 말을 제외한 400마리의 용처를 알지 못합니다. 혈통 보존을 위해 마사회 자체 시스템에 등록되는 번식마를 제외하곤 승용마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것도 될 수 있고요. 전문술로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100% 통계로 나오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력관리와 제재 없이 승용마와 식용마 시장으로 나오는 말이 400마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리는 안 되온 겁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마육시장 격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용마 전환 등을 통한 임의처분사례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낙상사고 위험으로 승용마 전환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된 상황. 농림부도 지난해 발표한 말산업 2차 종합계획에선 퇴역 경주마에 승용마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말 생산자들한테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한 마리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시장을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벌써 승용화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비인도적 도축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경주마 생산과 퇴역 후 관리까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